신문으로 키우는 어휘력. 오늘은 2018년 7월 2일 조선일보 세 번째 칼럼. 근로시간 처벌 6개월 유예. 총리 발언 뒤집은 고용부 장관. 이 유예라는 뜻은요, 그냥 미룬다는 거예요. 미룬다는 거. 그래서 근로시간 처벌을 6개월 동안 유예한다는 건 뭐예요? 처벌을 미룬다. 근데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처벌을 미루는 거지. 그렇죠? 근로시간 52시간과 관련돼서 그러한 법에 대한 시행을 유예하는 것, 시행을 미루는 건 아니죠. 그렇죠? 처벌, 너 잘못했어라고 다 기록은 되는데, 단지 처벌만 6개월 미루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서로 이제, 총리랑 고용부 장관이랑 말이 좀 다르다고 하니까. 하여튼간에 뜻은, 미루다. 참고로, 예전에 공무원 시험에 이 유예를, 구급 공무원이었어요. 이 유예를 한자로 써놓고 도금이 유예인 걸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 묻는 문제가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본다면 한자도 찾아서 한번 봐주세요. 제가 한자를 막 알고 잘쓸줄 알면 여기 써둘 텐데 제가 한자를 잘 몰라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왜 공무원 시험에서 그렇게 한자를 많이 묻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참고로 이두 번째 사설 보면 오늘 두 번째 사설을 보면 공사를 보류하는 것과 관련된 게 나오거든요. 보류하다 혹은 그걸 뒤집은 유보하다. 그것도 똑같이 다 미룬다는 뜻인데요. 중요한 건요, 이 U자가요, 그 보류하다랑, 유보하다의 그 U자랑, 이 유예할 때 U자랑 한자가 달라요. 그거 아마 출제자가 문제하기도 되게 좋은 거니까, 혹시 7급, 9급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한자 사전을 찾아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수능을 여러분들이 친다면, 내신이나 수능을 친다면, 오상원의 유예란 소설이 있어요. 그것도 뭐겠어요? 뭔가 밀어두는 거예요. 원래 어떤 시점으로부터 쭉 밀어두는 거. 그래서, 그게 제목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이 유예란 뜻에, 그걸 고려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예전에 정확하게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멋있는 말도 이런 걸한 적이 있어요. 삶은 죽음으로부터의 유예다. 그죠? 맞는 말 같아요. 그렇게 이 유예란 말을 멋있게도 쓸수 있구나. 어디 가서 유예는 잘만 쓰면 되게 멋있어 보일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알아두세요. 참고로 여러분이 기사에서 유예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접하게 되는 건 보통 집행유예예요.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는데 너 징역 1년이 하고 때렸는데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미뤄두는 것. 집행유예 3년이라고 하면 3년간 미뤄두는 거고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별 문제가 없으면 형을 1년 징역형을 면제해 주는 것. 그럴 때이 집행유예 때 유예가 제일 많이 쓰이죠. 이 외에도 뭐 기소유예, 선고유예 이런 말이 쓰이긴 하는데 선고유예는 뭐겠어요? 선고를 미루는 거고, 기소유예는 그 재판에 넘기는 걸 미루는 거예요. 검사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알겠죠? 유예란 단어 잘 쓰면 되게 멋있으니까 기억해 두세요.